강남 로또청약 강북으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 3만명 북적 시세보다 여기상 저렴 주말 모델하우스 12만명 온집 1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는 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8년 상일점 비금년 뉴시옷 팁 1 뉴스 1 올해 강남에서 시작된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강북 등 수도권으로 확산된 모양새다.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품을 찾는 수요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일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을 시작한 수도권 4개 현장에 주말 사흘 3월 30일에서 4월 1일 간약 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GS건설이 마포구 염리 3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 모델하우스에 3만 5천 명이 현장을 찾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600만 원으로 책정돼 전용 면적 84는 5억 8,600만 10억 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가 12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억 원 이상 저렴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강남구에 등장한 DH자의 개포는 1순위 경쟁률 25대 1에 달하는 수치를 찍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등장했다. 강북 역시 로또 청약 대열에 합류하려는 1순위 통장 등장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병철 분양소장은 광화문여의 도종로 등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마포구 재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주택이 경기도 장현지구에 분양하는 시흥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주말 동안 2만 7천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장현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요자 관심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에 불과해 투자자들이 장현지구 입성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시흥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내방객의 모습 자료 제공 금강주택 뉴스 1 현장 관계자는 장현지구 내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조기 완판 성적을 거뒀다며 입주와 동시에 연성역 일대의 인프라를 즉시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높은 청약 열기가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김포시에 선보이는 3,500여 가구 대단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 4만 3천여 명의 수요자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미 사전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서울과 김포 두 곳에서 사전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현대건설은 당시 참석 인원이 몰리면서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직접 시행시 공하는 자체 사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픈 이전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서울과 인접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입지 환경을 갖춰 서울 강서구 등에서도 수요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안산시 단원구군자 주공 7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선부광장 모델하우스에도 1만 5천여 명이 운집했다.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84 이하 중소형 구성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 개발 호재가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안산 시랜드마크 공원인 선부광장의 완벽한 인프라를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며 소상원 시선 개통 호재로 오픈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아왔다고 전했다.